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제 와. 당하는 역할이에요, 이번에. 저는 이번에 복수를 당해요. 선배님이 대리모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리모, 복수 막 이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너무 재밌게 달아주셨어요. 대리모? 장서희 이번엔 그럼 배에다 점찍고 나오나? 배에다 점찍고 나오나? 저는 이게 진짜 최고! 네. 최근까지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장서희 씨는 중국에서도 최고의 스타이자 시청률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인 겁니다. 한중숙의 20주년을 기념한 작품이었어요. 중국 본토 드라마로 하게 되니까 더 친근하게 생각하시고. 상대 배우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 네. 리용진 씨라고 굉장히 한국의 한국 어떤 이름으로는 임영건 씨라고. 그분이 한국에는 어떤 분이에요? 아, 송강호 씨. 왜냐하면 이렇게 외모보다 연기로 승부하시는. 네. 아니, 그렇다고 송강호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연기를 잘하신다는, 연기를 잘하신다는 뜻입니다. 장서희 씨, 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국 남자들도 좋아해요? 어딜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뭐라고요?